미니 코리아가 브랜드 고유의 감성에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한 뉴 미니 쿠퍼 S3 도어를 국내에 공식 출시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선보이는 4세대 완전 변경 모델 뉴 미니 쿠퍼 S는 새롭게 해석된 미니만의 아이코닉한 디자인, 고카트 필링으로 대표되는 경쾌한 주행 감각, 비약적인 혁신을 이룬 디지털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감각적인 프리미엄 차량으로 거듭났습니다. 더불어 이번 4세대 뉴 미니 패밀리 제품군에서 쿠퍼라는 명칭은 더 이상 엔진 사양을 뜻하는 것이 아닌 미니 3도어, 5도어 및 컨버터블 모델 라인업을 의미합니다. 뉴 미니 쿠퍼는 1959년 탄생한 클래식 미니로부터 계승해온 핵심 요소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편 미니멀리즘을 반영해 가장 미니다우면서도 새로운 매력이 돋보이는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전면부에는 모델 고유의 원형 헤드라이트와 윤곽을 더욱 강조한 팔각형 그릴을 적용해 미니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강조합니다. 후면부는 니어라이트 사이를 가로지르는 블랙 핸들 스트립을 새롭게 적용하여 더욱 스타일리시한 뒷모습을 완성합니다. 실내 역시 필수적인 요소만을 남긴 채 미니멀한 감각을 극대화했는데요. 클래식 미니의 헤리티지를 반영해 주요 버튼만을 남긴 토글바는 주행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 가능하도록 합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직경 240mm 원형 OLED 디스플레이를 배치해 첨단 분위기를 연출하며 계기판, 내비게이션, 실내 공조 제어,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해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운전자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미니만의 특별한 기능을 실내외에 탑재했습니다. 총 3가지 모드로 선택 가능한 미니 시그니처 LED 라이트와 디스플레이 그래픽 및 인터페이스, 대시보드의 앰비언트 프로젝션, 주행 및 기능 사운드 등을 각기 다른 7가지 콘셉트로 제공하는 미니 익스피리언스 모드를 통해 몰입감 넘치는 운전 경험을 선사합니다. 뉴 미니 쿠퍼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디지털 경험도 선사합니다. 먼저 최신 운영체제인 미니 오퍼레이팅 시스템 9를 탑재해 팀앱 기반의 한국형 내비게이션을 비롯해 차량 내 게임 기능, 비디오 스트리밍, 서드파티 앱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키 플러스, 원형 OLED 디스플레이 배경화면 개인화 기능,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를 비롯한 다양한 커넥티드 기능도 지원해 높은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주행을 지원하는 첨단 운전자 보조 사양 역시 한층 강화됐는데요. 모든 모델의 전면 충돌 경고 기능, 보행자 경고 및 차선 이탈 경고 기능을 포함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주차 보조 및 후진 보조 기능을 지원하는 파킹 어시스턴트, 하이빔 보조 기능이 포함된 LED 헤드라이트, 이존 자동 공조 장치, 컴포트 액세스, 열선 시트 등의 사양이 기본 적용됩니다. 또한 트림에 따라 스톱앤고 기능과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포함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서라운드 뷰 및 이모트 3D 뷰가 포함된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 높은 개방감을 제공하는 파노라믹 글라스 설루프 등 고급 안전 및 편의 사양이 추가됩니다. 뉴 미니 쿠퍼 S3 도어는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30.6kgm을 발휘하는 트윈 파워 터보 4기통 가솔린 엔진과 스텝트로닉 7단 더블 클러치 변속기를 탑재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6.6초 만에 가속합니다. 뉴 미니 쿠퍼 S는 페이버드 단일 트림으로 출시되며 국내 판매 가격은 4,810만원입니다. 오늘은 10년 만에 확 바뀌었다 4세대 뉴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